사실 팔통증 하면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하시는 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나 뭐 이런 거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팔꿈치의 질환이 왜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좀 해부학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로 팔꿈치 질환에 의해서 손저림이 오는 경우인데요. 팔뼈는 주로 이제 바깥쪽으로 우리 테니스 엘보라 하는 팔꿈치 밖에서 있는 밖에 아픈 테니스 엘보가 있겠고 외상과라 그러죠. 그다음에 내측을 보면 만져보면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내상과라고 합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이 팔 아래쪽으로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요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 척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뼈. 상완골, 척골, 요골. 이 세 가지 뼈에 의해서 이제 팔꿈치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위측에서 보게 되면은 상완골과 이 척골 사이에는 주로 이제 굽히고 펴는 이런 동작을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상완골하고 요골 사이에서는 회내랄에서 손바닥을 밑으로 하는 이런 동작 또는 손을 뒤집는 이 회외 동작 그런 것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뼈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구조물이 인대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덮고 있는 이제 근육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그 심줄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팔꿈치가 찌릿찌릿하면서 이제 테니스 엘보, 뭐 골프 엘보 이런 게 온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운동 선수들이 좀 많이 걸리는 질병이잖아요. 아니면 요즘에 운동을 좀 과하게 하는 분들이. 근데 이게 이제 테니스 엘보가 손을 많이 써가지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테니스 엘보는 보통 많이 써서 생기는 맞습니다. 아까 보이는 하얀 심줄과 뼈가 붙는 그 상과 부분이 마찰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쓰지도 않았는데도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외에도 우리가 경막이라고 하는 부분, 근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막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인데 이쪽 부분에서 긴장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많이 사용을 하지도 않아도 예, 테니스 엘보와 비슷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로딩이 가중되게 되면은 쓰지도 않았는데 테니스 엘보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주로 테니스 엘보는 아주 진단은 쉽습니다. 보통 손목을 위로 다 이렇게 제낄 때, 네. 제낄 때 이제 팔꿈치 부분에 통증이 오게 돼서 진단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주로 밤에 심하게 오게 됩니다. 밤에 심하게 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통증 자체가 팔꿈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손목까지 방사통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분들은 손목이 좀 처음부터 아프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게 외상과염, 테니스 엘보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테니스 엘보 검사는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는 이 심줄에 염증이 생기는 단계가 네 단계 정도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아무 아픈가 안 아픈가 이런 거의 정상하고 비슷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염증이 되면서 신생 혈관이 자라면서 염증이 확 일어나는. 그래서 건에 병변이 일어나는 단계에 있고요. 좀 더 이래도 과도하게 많이 쓰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파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이 파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유착이 된다든가 석회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단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는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손목까지도 네. 방사통이 있기 때문에 손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 교차 증후군이라든가 또는 두꺼뱅병이라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임산부나 출산한 여성에서 많이 있는데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는 심줄의 건초라고 네. 막이 있어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노인성으로 많이 오기는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그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핸드폰 엄지로 다 많이 하잖아요. 엄지족처럼. 그러면은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뭐를 집을 때 굉장히 아프고 힘도 떨어지고 특히나 글씨 쓰기나 뭐 이렇게 할 때 정밀한 작업을 할 때 많이 아픈 저 두꺼뱅병 같은 것도 네. 테니스 엘보하고 감별을 해야 될 질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외근 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를 손을 이렇게 뒤집는 이 회외근이 있어요. 근데 이 회외근은 보통 이 엄지손가락이라는 요골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요골 신경 중에서도 깊은 가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요골 신경이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은 손목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게 들어지지 않는 이게 보통 이제 토요일 밤 증후군해서 이제 금요일 날 술 많이 드시고 이렇게 이제 베개 베고 주무시고 해서 그 요골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이게 손이 안 들어지는 이렇게 있는데 이 회근이라고 하는 건 손목은 들어지는데 손가락만 이렇게 떨어지는 병이에요. 예, 그런 것도 아픈 위치가 이 테니스 알바와 비슷한 위치에 아프게 됩니다.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골프 엘보는 이제 내측이 아픈 그런 질환하고도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어요. 네. 이게 모르게 손이 들어지지 않는다든지 외측이 아프다든지 뭐 안쪽이 아프다든지 굉장히 좀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사실 테니스 엘보 하면 그동안은 뭐 물리치료나 냉찜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치료를 해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른 혹시 그 치료 방법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휴식 이런 걸 통했는데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뇌 근막의 이 로딩이 증가된다든가 또는 이 경막이라고 해서 신경을 싸고 있는 그 부분에 텐션이 증가돼서 긴장도가 증가돼서 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난치성인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심줄 인터링크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꿈치에 테니스 엘보가 있다고 하면은 반대쪽 무릎에 바깥쪽에 인대를 치료하는 이런 교차하는 지점에서 치료하는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든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아주 심하면 결국은 수술도 합니다. 좀 놀랍지만은 테니스 엘보가 너무 안 나면요 수술을 해요. 주로 이제 개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시경 시술로 한 1cm 정도의 구멍을 내고 3mm 정도 두께의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도 할 수 있고 또는 미세건 유리술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 바늘을 네. 그 심줄하고 뼈의 접합 부분에 자극을 줘서 염증을 제거하고 혈행을 개선하는 이런 치료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수술까지 가기 전에 네. 신경 기능을 회복하고 심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뒤에 있는 게 시술 영상인가요? 예, 그래서 요거는 테니스 엘보의 여러 가지 단계를 보여주는 건데 아까 네.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에서 염증 단계에서 신생 혈관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사진은 이제 MRI 사진인데요. 보여야 되는 심줄 부분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완전히 파열된 한 3단계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보통 이제 초음파 유도하에 초음파로 잘 심줄을 확인하면서 바늘이 들어가서 잘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막이라든가 근막선 치료 또는 반대 인터링크를 이용한 심줄 치료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네. 또 대안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감별 진단에서 손목이 아파서 오는 경우에 손목뿐만 아니고 테니스 엘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심줄이 직선으로 다 주행하고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이 부분에서 교차되는 심줄이 교차되면서 마찰이 일어나서 통증이 생기는 교차 증후군에 대한 감별도 해주셔야 되겠고 이 엄지로 가는 엄지 쪽으로 가는 심줄이 그 무지 외전근이라든가 또는 단무지 신근이라고 하는 이 심줄에 염증이 생겨 여기 보면 파란 색깔 있죠? 이렇게 이 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두꺼병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질환도 잘 감별을 해서 테니스 엘보를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제 도식화돼서 그림인데요. 이쪽이 네. 손목 이쪽이 교차 증후군이고요. 이쪽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게 두꺼병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질환으로 테니스 엘보하고 비슷한 회외근 증후군 돌릴 때 요골 신경에 의해서 보이는 이렇게 회외근이거든요. 요 밑으로 이렇게 요골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좀 더 보시면은 요골 신경이 있으면 그 깊은 가지가 요걸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전하게 될 때 손목을 회전하게 될 때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팔꿈치 통증과 그리고 이제 손목의 통증, 손의 통증 이렇게 뭐 돌릴 때, 뭐 굽힐 때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왜 이 통증들이 발생을 하는지 좀 해부학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팔꿈치에 뭐 테니스 엘보다라고 생기면 그냥 좀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나아지겠거니 집에서 찜질하고 파스 좀 붙이면 되지, 좀 휴식을 하면 돼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수술까지 이제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되면 수술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좀 명심을 하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좀 조기에 치료를 하면 좋을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지저림의 원인인 손목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저도 이제 지금 노트북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현재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이 4년간 무려 4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원인과 치료법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손목 때문에 이제 저림 증상이 올 수가 있는데요. 많죠.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손목에 우선 이제 뼈를 보면은 이쪽 엄지 손가락 쪽으로 가는 데가 이제 요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 쪽으로 가는 이 척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그 사이에 수근골이라고 하는 여덟 개의 조약돌처럼 생긴 뼈가 있거든요. 이 뼈가 잘 보시면은 엄지 손가락 쪽은 주로 뼈가 굉장히 조밀해요. 근데 새끼 손가락 쪽은 굉장히 좀 허술하죠. 그 얘기는 엄지 손가락 쪽은 주로 안정성, 힘을 쓰는 부분이고요. 이 새끼 손가락 쪽은 운동성이 중요한 관절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중간 증후군이라고 하는 터널 증후군은 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경이 이제 압박이 돼서 이제 신경이 저림 증상이 올 텐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제일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팔이 부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겨울철에 이제 넘어지시고 나면 이 팔이 부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또는 부러지진 않은데 이게 많이 쓰니까 이 뼈들이 조밀하게 있지 않고 이게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탈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 이게 정중신경입니다. 노란 거. 근데 이 정중신경 바로 위로다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흰수근 인대라고 있어요. 이것을 많이 쓰게 되면 저것이 두꺼워져요. 그럼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신경을 압박을 하겠죠. 그다음에 또 심줄들이 이렇게 여러 하얀 심줄들이 지나가는데 심줄을 싸고 있는 이 건초, 막이 이 마찰에 의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액체가 흘러나오거든요. 흔히 손등 같은데 바닥 쪽에 이제 혹이 났다고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간 증후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골절이라든가 뼈의 아탈구라든가 또는 이쪽에 이 수근 인대가 과도하게 이게 두꺼워진다든가 또는 이 건초가 터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반구성에 대한 것과 폐쇄 회맹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좀 어려운데요. 그런 원인 말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뇌의 대뇌 반구성에서 균형이 안 맞으면서 경막의 긴장이 증가되면서 올 수 있는 신경 기능이 저하에 의해서 이렇게 저림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재미난 것은 우리가 대장에서 소장에서 대장으로다가 이렇게 음식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막이 있습니다. 밸브가 있는데 그 막을 우리가 회맹판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원활하게 넘어가지 않고 그게 막혀 있는 분들, 즉 내장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터널 증후군이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도 오지만은 특히 당뇨라든가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널 증후군의 뭐 증상은 다 아시다시피 특히 밤에 주무실 때 많이 저리거든요. 낮에보다는. 그래서 주무시다 꼭 한 번씩 깨셔야 돼요. 깨셔가지고 손을 한 번씩 털고 주무셔야 되고 그런 일들을 꼭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 손이 무디고 감각도 떨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증상만 가지고 보통 진단을 자가 진단도 가능하지만은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생각보다는 꽤 있어요.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응용근 신경학에서는 근육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바닥을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는 이 동작을 하는 이게 방형 회내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근육의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검사해 본 근육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아주 민감도가 높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나는 질환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회원 회내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팔꿈치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 회내근 증후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보통은 밤에 많이 저려요. 근데 이 증후군은 밤에 저리지 않습니다.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끝까지 되게 저려요. 근데 이거는 손끝까지 절대 저리지 않습니다. 손바닥까지만 저려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오진할 수 있는 아주 그래서 그 검사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방형 회내근을 이용한 근육 검사가 비교적 이 두 질환을 감별하는데 특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이 바깥쪽 손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린 증상이 있거든요. 네. 보통 이쪽에서 팔꿈치에서 눌리는 주관절 증후군이라든가 손목 쪽에서 눌리는 요골 신경, 척골 신경이 눌리는 척골관 증후군 이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이제 치료가 나와 있는데 치료를 어떻게 예,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원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이 뼈, 손목뼈가 이게 아탈구에서 됐기 때문에 손목뼈를 교정하는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테이핑 요법이라 해서 많이 스포츠 선수를 많이 하죠. 테이핑 맞아요. 요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휘맹판이라고 하는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그 밸브 쪽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흔히 그 내장기 도수라고 합니다. 흔하지는 않죠. 보통 이제 뼈나 관절을 맞추는 이런 도수 치료를 해보는데 복부의 장기를 교정하는 내장기 도수 치료 방법이 정말 낫지 않는 경우에는 도움이 네.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영양학적으로 보통 B6,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이 비타민인데요. 이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은 절임 증상이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게 많은 음식으로다가는 여기 있는 우유나 바나나, 새우, 뭐 연어, 아보카도, 시금치, 당근 이런 음식 속에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터널 증후군이 낫지가 않게 되면 아까 손목에 있는 심줄, 누르고 있는 심줄을 제거해주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전에 줄기세포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막이라든가 대뇌 방구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 줄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 이런 뭐 B6군에 해당하는 뭐 우유나 아보카도나 연어나 뭐 새우나 뭐 이런 음식들로부터 뭐 교정치료 그리고 줄기세포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좀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내측인지 외측인지 엄지인지 새끼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보시면서 자가진단도 해보시고 나는 저 질환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궁금증을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